표정이 느껴지는 입장이에요. 국가를 대표하는 소문장입니다. 전민경, 이은미, 박은 데리고 있는데 유니폼을 입을 때와는 김두현, 임선주, 김혜리, 이세은, 김용선, 유경아, 정철민, 나이스 그리고 비아카 있는 선수들이 공을 찾는데 그 어느 정도 많은 양의 공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주 신중하고 긴장된 모습으로 기술을 풀었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2월달입니다. 유경아, 비아에게 연결. 비아에게 미쳐주려고 하는데요. 오른쪽에서 나이스! 박민경 빠릅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아 전민경 일단 게임 초반에 3번 팀을 지켜냅니다. 오른쪽에 김희영을 봤습니다. 약간 뒤로 빠지고 이은미 접어주죠. 권현소 짧게 밀어줬습니다만 다시 한번 김정미가 지켜내는군요. 전반전 10분까지는 양팀의 소문장들이 본인의 역할을 다시 한 점을 밀어주죠. 오른쪽에서 빠졌습니다. 김상은 단독 찬스입니다. 김상은 또 김정미 김정미요. 서로의 찬스를 놓치는 김상은 그리고 김정미가 원 김상은 줄포 찾다가 안쪽으로 넘어지는데요. 반칙 선언되지 않습니다. 자, 김이영 살아있어요. 네. 중앙이죠. 이은미 왼발로 슛! 김정비가 막아냅니다. 현대전철에는 김정비가 있습니다. 이세은과 나이스 그리고 그 뒤쪽으로 김두리도 있습니다. 이세은의 왼발 직접 가는데요. 전민경 전면 정면입니다. 자, 키는 살짝 넘기는 멋진 슛을 보여줬습니다만 박은선 오른발 골대 왼쪽으로 이 공이 향합니다. 네, 김재주 심이 허락한 전반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전반전 0대0으로 2015 WK를 채우고 WK리그 챔피언 결정전 1차전 후반전 출발합니다. 양팀이 공격 방향을 하지만 이렇게 원터치를 이용해 다른 코스로 활용하는 데서 사실 좋아요. 지금은 비아가 뚫어냈습니다. 오른쪽에서 수비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동합니다. 비아 뒤쪽으로 살짝 내주고 서현수 꺼내립니다. 뒤쪽에 조소연 빗나갑니다. 잘 빠졌어. 두 명 사이에서 다시 한번 찬스를 잡습니다. 이천대기 오른쪽에서 진행합니다. 크로스 올라오고 수비 받고 커너킥으로 연결됩니다. 김정민 키퍼가 굉장히 예감합니다. 이것은 오늘 바로 넘어가는데요. 나이스 쪽 약간은 길게 연결되고 잡아놓고 올려줍니다. 비아 그리고 이민아 골문까지 연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역습. 강한 압박으로 패스 방향을 바꾸는 데까지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를 끊어냅니다. 권은속
크로스 빠르게 안쪽에서 뒤 김정민 그리고 수비가 건너냅니다. 김혜리입니다. 네. 그리고 다이스가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다이스 짧게 헤딩 살짝 벗어납니다. 결정적인 슈팅을 가져가봤던 이 선수. 야 지금이 있습니다. 네. 왼발 크로스 뒤쪽에 김혜리 공을 잡습니다. 김혜리 감아줍니다. 뒤쪽에서 헤딩 하지 못합니다. 이민아의 키가 이렇게 아쉬울 수가 있나요? 이 세연의 크로스 뒤쪽에서 그대로 골킥으로 연결됩니다. 자 정갈이 헤딩을 하...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늘은 어떤 수훈 선수를 만나본다기보다는 2000대기와 인천현대전의 감독 박남일